그 다음에 화락천왕 다화천이라. 화락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나 남들에게 내 입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남들을 그 모살게 굴거나 남들을 또 뭐 이렇게 곤란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내가 형편이 찌그러들든지 좋아지든지 좋아지도 어시되지도 않고 나빠지더라도 비굴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이제 화락천의 마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제하다는 뜻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밝고 맑다는 뜻이 있고 청정하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그 사람이 장애 없이 무예자재하게 구속 없이 해탈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화락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처지와 환경 형편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화하더라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화락천이 뭐 몇 번째에 있죠? 극락 번질 수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면 그 만족하면 여기가 화락천이에요. 그죠? 자, 타하자재천은 뭐냐? 거기에 상응해서 자기의 변화를 즐기며 남을 범하지 아니함이 되놨죠. 그 다음에 타하자재천은 강단 법문으로 중생을 성숙시켜 자제함. 타화, 남들의 변화에 대해서 저 사람이 사촌이 농사든지 안 사든지 나는 정로는 안 산다 이거지. 배 아플 까닥도 없고 남들이 좋으면 수의동참하고 그죠? 건수건청하고 권하고 오직 정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타화자재라. 그놈이 나를 핍박하면 도망가고 또 나를 무시하면 굽신거려 주고 그 가리왕 할절신체 아의시에 응생진안이지만 화를 내야 되지 어때요? 아의시에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 전형적인 타화자재 아닙니까? 그죠? 가리왕이 아무리 못되게 나를 못살게 굴더라도 내가 아무 잘못 없는 내인데 하더라도 그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우리 보통 남들이 딱 변하면 야 저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래도 저렇게 변했다 해서 마음 아파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뒤에서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타자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